즐거움 가득 STV 채널. 1부에 이어서 2부 출발합니다. 1부에서는 송추, 우봉 탐방소를 지나 여성봉을 그리고 우봉까지 올랐었죠. 2부에서는 우봉에서부터 자음봉, 포대능선, 다랑능선으로 단풍길을 같이 가시죠. 단풍진 우봉능선길이 너무 아름답네요. 우봉능선길은 낙타능선길입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맛이 있어요. 테라스에 자리를 잡고 점심을 먹습니다. 점점 단풍색이 짙어만 갑니다. 저곳은 제가 20살 때 추락한 곳입니다. 도봉산에도 동청문이 있네요. 계속 내려가고 올라가고 합니다. 계단도 참 많지요. 지나온 길도 이쁘군요.
드디어 선인봉, 자운봉, 신선대가 보이는군요. 이제 자운봉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고대 능선과 신선대에 올라가는 갈림길로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신선대로 발길을 돌려봅니다. 빨간 단풍 사이로 자운봉이 보이네요. 신선대 오르는 길은 가파릅니다. 포대능선 뒤로 삿배산이 보이는군요. 드디어 신선대 정상으로 오릅니다. 멀리 북한산으로부터 도봉산까지 전체가 조망이 되네요. 북한산은 어느 계절이나 멋있는 것 같아요. 이제 조심조심 하산합니다. 도봉산의 명물인 Y계곡이 10월 25일까지 공사로 통제 중입니다. 참고하세요. 이제 포대능선으로 이동합니다. 이 길은 Y계곡 우회길인데 계곡이 좀 깊습니다. 그러나 아름답습니다.
고대 진지가 있던 곳으로 올라갑니다. 예전에는 포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철거하고 전망대만 남았습니다. 만장봉 선인봉이 눈앞에 들어오는군요. 다락능선길로 하산합니다. 설악산 같은 풍경이 펼쳐집니다. 하산에서 올려다본 도봉산의 주봉들이 한눈에 잘 들어옵니다. 오늘 산행을 같이 한 친구의 대학 산악회 모임 장소인 다락캠프장에서 오늘의 산행을 마무리합니다. 오랜 산후들에 술도 익어가고 밤도 익어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산행에서 만나요. 영상이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려요.